아무튼 오늘은 이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전류와 전압인데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볼 건 뭐냐? 첫 번째는 전류야, 전류. 전류라는 거지. 전류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전류라는 게 뭐냐? 전류라는 건 쉽게 얘기한 거예요. 흐를류자, 흐를류자. 뭐가 그랬나? 뭐가 그랬나? 전하가 흐른다. 전하의 흐름을 얘기해. 보통 전류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원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그 의미를 정확히 하자면 뭐가 되냐면 전류, 흐를류자가 있잖아. 흐르고 흐른다라는 중복의 의미가 좀 있어. 그러니까 역전압이랑 비슷한 거지. 역전압이요? 역전, 역전, 앞전자잖아. 역 앞에 앞이라는 얘기니까 의미의 중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역 앞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보통 역전압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보통 지하철역 앞.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지하철역이 앞이 있잖아요. 앞이 그 부분 아니 그 한 부분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쪽이 앞 앞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이런 건데 처갓집. 처갓집. 어 집이 두 개네. 그렇지. 그러니까 의미의 중복이라고 하면 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전류라고 전류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때 이제 전하의 흐름이잖아. 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하는 전하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플러스 전하는 뭘 얘기하고 플러스 전하 띄는 게 뭐야? 양성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원자를 잠깐 봤으니까 양성자. 양성자이긴 양성자인데 결국엔 뭐야? 원자핵. 그렇지, 원자핵이고 전문적인 거 너무 깊이 갔고 얘는 뭐예요? 전자. 전자잖아. 전자 중에 자유전자 얘기하는 거야. 네. 자유전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이야. 그러면 원자핵이 흐르든가 전자가 흐르든가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흐르는 건 누구야? 실제는 누가 움직여? 누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렇지, 전자가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전하의 흐름에서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이 전류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전류의 방향. 일정한 방향 흐르는데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플러스에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류의 방향.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라고? 전자라고. 근데 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잡았을까? 그건 선생님이 말해주셨어요. 말해줬지. 오류라고. 네, 오류예요. 어떤 오류냐면 자, 우리가 입자, 즉 전자라는 게 발견되기 전에 이미 뭐가 발견됐었냐면 전기가 발견됐어요. 전기 에너지가 이미 먼저 발견됐어요. 그래서 에디슨 뭐 만들었, 전구 만들었잖아. 에디슨이 얘기했던 게 직류전류. 직류, 직류로 직선으로 흐르는 전류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거. 그리고 이제 테슬라. 아 맞죠. 테슬라에 있는 교류전류 다 있었죠. 에디슨의 그 연구실 안에 있던 제작 테슬라. 조수. 연구원 조수. 그 다음은 그냥 에디슨이 테슬라 그냥 미워했지.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그 뒤로 한참 뒤에 발견됐단 말이야. 사람들은 플러스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실제로 봤더니 누가 움직인 거야? 전자가 움직인. 근데 왜 안 바꿔요, 전을? 이걸 바꾸게 되면 많은 법칙들이 예, 너무 예, 맞아요, 맞아요. 많이 바뀌어.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이지만 그냥 하나를 더 보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고. 쌤 그러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요. 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오. 뭐예요? 내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X.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라고 해. 아 전자는이고 앞에 전자는이 붙어있으면 그렇지. 전자, 전류 이렇게 반드시 지정을 해줘요. 몰커니 그렇구만. 아,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뭐라고 오류라고 오류. 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발견의 차이랑 뭐부터 발견이 됐고
첫 번째로 발견된 경우였고 전기 에너지가 먼저 발견이 되었고. 근데 그러면 에디슨보다 돌리톤이 더 늦게 태어난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면 돌턴은 늦게 태어났다 이 의미가 아니라 돌턴이 네. 원자의 구조, 그러니까 원자는 하나의 더격조성 입자다. 그 뒤에 이제 뭐 톰슨, 뭐 러더퍼드, 네. 뭐 그 뒤에 뭐 체드윅, 볼트슈타인, 그 다음에 뭐 보어, 그리고 현대 뭐 아인슈타인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입자에 좀 더 체계적인 반응을 밝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기는 훨씬 그 전에 밝혀진 거고. 그러니까 에디슨이랑 돌턴이랑 누가 더 오랜 사람? 에디슨 좀 더 일찍 태어났을 거야. 아, 둘 심지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지. 에디슨 좀 더 뒷사람이네.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이제 이 원자의 이 입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미 18세기 전, 18세기부터 에디슨 뭐,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19세기. 19세기가 언제야? 1900년대잖아. 돌턴은요? 걔가 1900년 초거든. 와. 1900년 초에 20세기지. 아.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미 전기는 발견이 됐고, 20세기. 20세기 넘어와서 이제 입자가 다시 밝혀지기 시작한 거야. 아무튼 시대라든지.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는 첫 번째 발견이 됐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원자핵과 전자가 밝혀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뭐가 발생을 했다? 오류가 생겼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꾸기는 힘들고 이미 너무 많은 법칙들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좀 이제 뭐를 쓴 게 하나씩 있긴 있어. 뭐 이 전자의 궤도를 뭐 명칭을 할 때도 머리 쓴 게 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인데,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괜찮으냐? 여기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원자야, 원자. 원자가 이렇게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돌아? 자유전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자가 모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전자, 자유전자는요? 걔는 궤도 없어. 일정한 궤도가 일정한 궤도가 없냐고? 네. 있긴 있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각자 다른 움직임을 가져. 그러다가 이거는 원자라고 보는 게 맞아. 원자 핵에 있는 모든 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전자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림을 그려보자면 전류가 흐르는 전자. 하나 더 그려봅시다. 하나 더 그려보면 이제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번에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는 뭐고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러지 않을 때 이쪽에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뭐도 알 수 있어. 방향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무슨 방향일까? 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전자는 어디서 오는지 반대로라 그랬지. 플러스 반대로 또 헷갈릴 거였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자, 요거는 누구의 흐름? 전자의 흐름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르고 전류는 어디서 흘러? 이거는 전류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뭘 운반해? 전하가 이동을 하니까 이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 전자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전류의 세기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호론 I라고 해요. 기호론 I라고 표시를 해요. 일렉트론 아닌데. 일렉트론의 전자를 얘기하는 거. 전류의 세기 I라고 얘기하는데 참고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자,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아니 전하의 흐름을 표시하는 단위가 하나 있는데 전하의 흐름 얼마나 많은 양의 전하가 흘러갔느냐 라는 걸 표시한 단위가 뭐가 있냐면 쿨롬이라는 단위가 있어. 쿨롬이라는 단위가 있어. 1 쿨롬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의 전하가 흘러가는 거냐. 6.25 6이에요. 이거 IC 아니에요? 어? IC 아니에요? IC? 그 있잖아요. 뭔 IC? 아 아니야. 저 1 쿨롬을 IC로 뭔 소리야. 1 쿨롬 6.25 곱하기 10에 몇 개였더라? 18승 제곱 개였던가. 이게 1 쿨롬일 거야. 18승 맞나? 쿨롬 기억이 안 나네. 아 맞아.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게 1 쿨롬입니다. 6.25잖아. 6.25로 해도 돼. 엄청 잘하시네요. 어? 엄청 잘하시네요. 뭘? 너도 밥 먹고 과학해봐. 그럼 저절로 외우게 돼. 자, 이게 1쿨롬인데 그러면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이 동안 전자수? 전하의 양을 얘기해요. 전하의 양이 한마디로 전자의 개수죠. 그렇지. 전자의 개수랑 같은 거지. 전하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뭘로 표시하느냐. 1암페어라는 단위를 써. 암페어.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 그럼 1암페어는 얼마냐. 이건 단위시간이 몇 초야? 1초야. 1초. 1초 동안 얼마 1쿨롬 지나가면 이게 1암페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1초 동안 얼마 지나갔냐면 100쿨롬이 지나갔어. 그럼 얘는 얼마야? 100암페어. 그렇지. 100암페어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총 노란색 빨간색 빵빵 총 100쿨롬이 지나갔어. 총 100쿨롬의 전하가 지나갔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걸렸냐? 2초 걸렸어. 20초 동안 100쿨롬 지나갔어. 그러면 몇 암페어? 5암페어겠지. 저 순간 틀린 줄 알았어요, 선생님. 나도 순간 틀린 줄 알았어. 어? 5가 나오나 했는데 영향을 붙어있죠? 5암페어가 된 거야. 1초에 5쿨롬씩 지나갔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1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는 암페어는 또 이제 뭘 보실 수 있느냐? 미리암페어는 1000미리암페어로 보실 수가 있는 거지. 1암페어가 그렇게 세요? 1암페어가 그렇게 세냐고요? 네. 1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해야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번개 맞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살 수도 있지. 머리가 좀 비상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이제 번개를 맞으면 막 그 불꽃무늬 막 생기는 막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사는 것도 좀 기적이긴 하지. 아 번개가 그렇게 세요? 응? 번개는 몇 암페어 정도예요?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가장 그러니까 인간 그리고 또 이게 암페어로 좀 이해가 좀 힘든 게 뭐냐면 아 이게 그 이건 전압이야. 전압에 대한 우리 몸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은 그럴수록 암페어는 작아지겠지. 전류는 작아지는 거지. 뒤에 가서 잘 배울 거잖아요. 한번 했던 거긴 하지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럼 저항이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저항이 크면 좋은 거지. 아 그러니까 아 그럼 가전제품에서는 저항이 큰 게 별로 안 좋지만 저희한테 저항이 크면 저항이 커야 목숨 유지하는 게 좋은 거지. 저항이 안 크면 바로 그러니까 왜 그 샤워할 때 빠뜨리면 헤어드라이기 빠뜨리면 죽잖아. 우리 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저항이 거의 없어. 그렇지. 저항이 낮았어. 아 진짜 그렇게 죽어요? 진짜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요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드라이기를 탄 다음에 꽂아놓고 그럼 거기를 치면 여기 지지직하고 타요? 어 가능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완전 가스링이 따로 없네. 근데 왜 타는 거야? 왜 타는 거냐고? 네. 전류가 흐르면 우리 몸에 뭐가 전자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에너지가 높아지겠지 전자들이. 네. 에너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과부하 걸리는 건 하는데 충분해서가 많아지니까 열이 오락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세포 호흡을 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기 통닭구이 있지.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 분열 촉진하는 게 아니라 열이 올라간다. 열이 열이 올라.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 그러니까 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어 그렇지 열로 변환시키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구조가 팍 바뀌어버려. 아 그래서 죽는 거야. 아우 그래서 죽는 거야. 아 그럼 단백질이 타는 거예요? 어 거기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 전기라고 하는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을 합치기도 하고 분해시키기도 하고. 전자레인지도 그 정도예요? 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냐면 마이크로파를 쏴요. 마이크로파를 쏴서 물 분자를 진동시키는 거야. 그럼 열이 올라가는 거야. 진동으로 열을 올리는 거야? 어 전자. 그럼 액체가 아니면 안 데워지겠는데 잘? 물 분자가 그니까 내부에 있어야지. 그니까 그 전자레인지용 그릇 있잖아. 네. 이런 물 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진동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안에 있는 음식물만 익히는 거지. 그 밑, 아 그래서 그거 비닐에 싸서 넣잖아. 그래서 비닐은 절대 타지 않아요. 지금 근데요 제가 됐어요. 뭐요? 손을요. 손 됐다고? 네. 그건 음식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숟가락을 넣었거든요. 숟가락을 넣고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안 뜨거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손이 이렇게 됐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숟가락을 같이 넣어서 그런 거지. 음식물에 숟가락 같이 넣지 그러면 열이 전도될 거 아니야. 쇠 숟가락인데요? 그래 열이 전도가 더 잘 되지. 금속은 전도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잡고 바로 사망했어요 손가락이. 바보. 그래서 1암페어는 얼마다? 1000mA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알겠어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 전류 어떻게 측정할까? 전압계. 아니 전압계. 전류계. 맞죠. 전류계로 측정을 하죠. 전압계는 볼트. 아니면 볼트는 맞아. 자, 뭘 이용해서? 이 전류는 뭘로 측정한다? 전류계를 이용해서. 선생님 근데 그거 뭐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전류 그거 구하는 방법? 뭐? 아닌가? 아 이거 아직 전화를 안 배워. 아 오늘 전화를 안 배우죠 선생님. 그렇지. 아 다행이다. 이 전화를 배우면 진짜 못 같은데. 근데 오늘 저항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 네? 오추가 저항까지 해서 앞으로 뽑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저항 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네. 갈 거니까 그렇게 해야 전류계 연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전류계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지. 다음에 전류계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전류계를 한번 생긴 걸 한번 보는 거야. 전류계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눈금이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 뭐가 있고 바늘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 0부터 시작을 하죠. 칸을 한 다섯 개로 나눠봅시다. 1, 2, 3, 4, 5 이렇게 표시가 되면 숫자가 하나만 있어? 아니요. 여러 개 있어요. 세 개 정도 있어요. 1, 2, 3, 4, 5 있으면 여기는 뭐 100, 200, 300. 10, 20, 40, 50. 사인이 부족하겠는데 여기는 암페어고요. 네. 밑에는 미리 암페어야. 아. 숫자는 여러 개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 요 밑으로 네 개 있어요. 총 몇 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있어요. 네 개 있었는데 여기는 얼마? 50 미리 암페어. 여기는 500 미리 암페어. 여기는 5A. 여기는 50A죠? 아니요. 바로 그 마이너스 그걸 붙이는 것입니다. 틀렸어. 플러스 그걸 붙이는 것이. 플러스를 붙이는 것이. 여긴 다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만 플러스구나. 보통 구별할 편하게 이제 보는 거지. 전류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0이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으로 되어 있어. 0이 약간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류계를 잘못 설치를 했을 때 뒤를 뒤집어지거든. 그거 확인하려고 0이 약간 위쪽에 있어요. 뒤집어져요?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줄게. 한 바퀴 돌아요? 아니 이쪽으로 꺾여.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전류계는 이렇게 생겨갖고 네.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냐. 전류계를 측정하는 방법. 자, 전류계 측정법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내가 이 회로에 전류를 모른다. 전류를 모른다. 가장 큰 것부터. 그럼 가장 큰 것부터 설치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뭐는 뭐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은 마이너스에 2는 2 누르는 거 반대로 마이너스 단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전기 회로도 회로도를 어차피 피가 할 거니까 간단히만 회로도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될 때 얘가 이제 전지야. 전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긴 쪽이 플러스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설치되어 있느냐? 건전지. 아니, 전구. 전구 하나 설치하고 여기 이제 전류계를 설치를 한다고 해봅시다. 네. 전류계는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지? 얘는 직류. 아, 그렇지. 맞았어. 직류. 아, 내 생각이 맞았어. 얘는 직류 전류계고. 병류. 아니지. 교류. 병류. 교류. 교류 전류계. 하도 직렬, 병렬 하다 보니까. 병렬이 교류예요? 병렬이랑 교류. 아니요. 병렬도 직류, 교류 다 있어. 아, 병렬도 둘 다 있고. 가정용 콘센트는 교류 전류잖아. 근데 병렬이랑 별로 있지. 그니까 직류 전류계, 교류 전류계 여기 쓰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돼 있잖아. 그래서 뭘 써? 직류를 쓰는 거죠. 직류 전류계. 여기 이제 거의 다 먼저 직류인지 교류인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차피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설마 하니 뭐 교류에다 직류 꽂는 짓은 교류는 꽂아도 상관이 없어. 직류는 교류 꽂으면 안 잡혀. 뭐야? 잡히지 않아. 직류로는 교류를 잡을 수가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반응이 없어. 교류는 왔다 갔다 해. 지금 직류 잡을 수 있어요? 그니까 직류 전류계는 교류에다 꼽을 수가 없어. 교류 전류계는? 교류는 잡을 수 있어. 하나 어, 얘는 잡는 건 가능해.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아, 잡을 수 있다니까. 아, 잡을 근데요, 수 있지. 어. 걔는 그럼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지금 하는 건? 이거? 네. 이거 직렬 연결돼 있잖아. 아. 직렬, 병렬을 설마 모르진 않잖아. 그러니까 직렬은, 이거 병렬은 이거 아니에요? 뭐래. 병렬은 나눠진. 그러니까 건전지 꼽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동그랗고 아래 동그랗고 그럼 직렬 이렇게 딱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거고 병렬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인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뒤에 갈 거니까 그때 가서 또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전류의 흐름은 어디로? 이게 이제 전류의 흐름이고 여기는 뭐야? 전자의 흐름이잖아. 전류 이렇게 흘러. 전류를 흐를 때 자 이렇게 연결하는데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문제 뭘 해야 되냐면 자 전류의 크기를 모를 때는 크기를 모를 때는 뭐부터 가장 큰 어떤 단자 가장 큰 단자 제 생각에는 이거 실험하면요 막 친구들이요 최소 전류계 하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부서지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요. 고장낼 것 같아요. 죄송한 게. 한 방 쓴다고 바로 고장이 나진 않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방 계속 돌리니까 그러면서 가장 작은 게 계속 그래요. 하면은 이제 아마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선생님 이거 제일 큰 거 잡혀요. 막 50 연결을 해서 50mA 써놓고 이대로 계속 연결을 해놓으면 얘가 이제 과부하 걸리는 게 나중에 이제 맞게 가는 거. 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힐팡치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 전류계를 이용을 할 때 지켜줘야 될 약속이 하나가 있지. 어떤 약속은 지켜야 되느냐? 아까 플러스 전원은 플러스 단자예요. 마이너스 전원은 마이너스 단자 연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뭐가 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을 해야 돼.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단자 연결하고 이쪽에 뭘 연결해? 마이너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뒤집으면 바늘이 아 돌아가는구나. 거꾸로 움직여. 아, 여기에 돌아가는 바늘이 거꾸로 움직여. 아, 이게 꿀잼이네. 그러니까 이제 바늘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뒤로 가고. 오, 쌤! 뒤로 이거 가고.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해보는 중에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꼭 한
네 개조 다섯 개조 실험하면 한 개조는 꼭 이렇게 하나 뒤집어지는 게 있어. 아 그래서 그거 방지할 때도 그랬어. 그거 방지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넣은 거야. 어, 뭐 그런 것도 있지. 오, 똑똑하다. 교류는 굳이 이런 게 없거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교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직류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꼭 지켜줘야 될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네. 저항을. 0으로? 아,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직접 연결해주면 안 돼. 직접? 직접 연결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연결이 뭐냐면, 저항 없이 그냥 바로 뽑아버리는 거야. 전구가 저항이에요, 전구가. 그것도 약, 일정량의 저항이 걸려있어. 모든 가진 제품 다 저항이 들어있어. 오, 쌤! 응. 모든 물질은 다 저항이 들어있어. 한 방에 다 잘릴 수 있겠네요? 어, 얘 반을 요렇게 다 버려. 직접 연결 안 돼있으면. 왜냐면, 나중에 이제, 어차피, 우리 했으니까, 뭐가 있냐? 뭐가 있어? I는? R분의 V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 네. 아, 나중에 이미 저항값이 없으면은. 저항이 0 돼버리면 I는 무한대까지 가버리겠지. 그쵸. 그니까 이제, 얘 터트리기 딱 좋은 거지. 아, 터트, 터져요? 맞지. 오래 하다 보면 무조건. 건전지 솔직히 써봐도 터지진 않아. 근데 고장나죠? 오래 쓰면 고장나겠지. 막 이게 볼트가 몇백 볼트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큰 건전지는요? 응. 큰 건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커봤자 3볼트, 9볼트밖에 안 된다. 아. 이따만 저 건전지 본 적 있어? 네. 이따만 이게 9볼트잖아. 그 건전지 자동차 배터리 그런 거. 자동차 배터리 씨 터져 이건. 아. 자동차 배터리 터져.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막 이런 거 2만 원 거 하나 있던데. 어. 그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손전등 줄 때. 그 두면 손전등 있잖아. 아. LED 전구 말고. 아 이거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와. 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였어. 그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하나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얘는 어떻게 직렬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을 해줘야 돼. 직접... 왜 직렬 연결을 해줘야 되느냐? 직접 연결은 직렬 연결은 다르다. 직렬 연결을 왜 해줘야 되냐면 이 직렬 연결 해줘야 뭐가 같냐면 전류값이 동일해. 전류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약속이 맞네요. 아니, 당연히 기계가 쓰는데 여러 가지 약속을 지켜줘야 돼. 전류 크기가 동일한 게 뭐냐? 여기에다가 전류계 설치하고 네. 또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설치를 하더라도 네. 값이 어때? 같아. 근데 얘 전류계를 만약에 이렇게 병렬을 뽑았다. 오. 근데 이러면 직접 뽑았... 연결 아니에요? 아니지. 어차피 저항이 들어가 있잖아. 아. 저항이 되는데 나눠지는 거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흐르는 이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전류계를 이용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해 주세요? 전하량 보존 법칙. 아 이건 알죠. 이거는 알고 있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 뭐는 일정하다.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라는 거야. 전하량은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자, 전기 회로도를 하나 또 그려볼게요. 회로도를 하나 그려볼 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 알았지? 아니?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고요? 왜 이렇게 설치하면 되잖아요. 정상적인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너가 네.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요?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할래. 아 안 할게요 쌤. 뭔데요? 아. 아니야. 아니 그래도 누군가 이걸 보면서 또 이거 이상한 거 설치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아 지금 이따가 그러면 쉬는 시간에 뭐 하려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전구 안 그릴라 그랬어. 아 직접 연결 안 하는 거야. 다 터진다. 뻥뻥뻥뻥 터진다. 아. 자 이제 해봅시다. 이쪽이 플러스고 네.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힌 전하가 얼마냐. 얼마나 들어가냐면 3A라고 봅시다. 기호를 매겨볼게. 기호를 매겨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보자. 네. 각각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A에서 잡힌 건 얼마나 왔어? A는 지금 얼마야? 3A. 네. 그러면 D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 얼마나 잡힌 거야? 3D는 똑같이 3A가 잡힌 거야. 근데 저거 두 개를 모르는데. 근데 이거 두 개는 모르지.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어. B랑 C는 몰라도 B 플러스 C는 얼마야? 3A라고는 알 수 있어. 우리 전화가 고정 규칙이다. 흘러가되, 그러니까 우리가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물길을 따라 흘러가. 수로가 하나 있는데 두 개로 나눠져. 그러면 물의 양은 절반은 줄어들잖아. 하지만 이 두 물이 다시 만나면 물의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꽂아도 안 틀려요. 응? 이렇게 꽂아도. 이렇게 꽂으면 되지. 이건 아무 문제 없지. 그러니까 약속이 거듭나지 않아요? 왜? 직면 연결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아, 대신 이거는 뭐냐면 요 왜 병렬 연결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다가 전구 꽂아놓고 여기다 암페어 연결할 이렇게 연결하잖아. 네. 그러면 얘네 둘이 없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다르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전류 값을 알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직렬 연결하는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병렬 연결하더라도 이 두 개 합하면 총 전류량을 알 수 있잖아. 전화량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전화량이 뭡니까? 이걸 묻진 않겠지. 설마 전화량이 뭐야? 전화량은 전화량이죠. 자, 이 흐르는 전화의 크기잖아. 네. 전화의 크기. 그쵸, 전화의 크기. 전화의 크기. 전화의 크기? 전화는 좀 작은데. 전화는 사람 크기지. 네? 전화, 사람 크기. 전화라고 해요, 전화. 전화기. 그래서 여기 전화량 보면은 전화량 단위가 뭐야? 쿨롱 나와있죠? 네. 전화의 흐름 쿨롱. 근데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 전화량 보존 법칙까지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합시다. 자, 이어서 합시다. 두 번째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전압이에요. 자,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전류.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요. 능력입니다. 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해요. 자, 전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랑 같은 거냐면 물로 치자면 뭐랑 같은 거야? 펌프와 같은 거야. 펌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펌프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전류를 하는 능력인데 우리 이제 얘한테 이제 뭐 배웠어? 소화순환 호흡에서 배웠으니까 순환계에서 심장, 뭐 혈압이 있었잖아. 혈압이 높으면 혈류 속도가 빠르죠. 물이 빠르게 되잖아. 전압이 셀수록 전류가 더 강하게 흐릅니다. 전류의 세기. 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즉 이제 그러면 뭘 나타내는 거야? 전압이라는 건 뭐와? 전압이 세지면 뭐도 세지냐? 전류도 세져요. 저항은요? 저항은 뒤에가 갑시다. 전압이 세지면 저항도 세지긴 세죠. 세게 밀면 세게 부딪힐 거 아니야. 세게 밀면 세게 부딪히겠죠. 저항도 같이 강해지더라. 전압이 세지면 전류 세지는 비례관계 성립하고 정계량대 정계량하고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할 게 뭐가 있냐. 내 생각이 안 나네? 언니가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아! 요거 이거 전지를 개발한 사람이 있어. 전지를 개발한 사람 최초로 전지 그러니까 축전지 담아다가 전지맨. 어? 아니요. 그게 누구냐면 최초의 볼타 볼타. 이탈리아 볼타라는 사람이 볼타 전지를 만들었어. 그거 따서 이제 볼트라고 해요. 볼트.
볼트. 볼트 아니면 따가지고 볼트라. 부상인 볼트. 뭐 있고 전압의 단위야. 네. 전압의 단위가 뭐냐면 V입니다. V 볼트. 전류는 I 쓰잖아. 응? 여기 하고 기호는 이건데 그럼 단위가 뭐예요? 전압의 단위는 역시 볼트야. 전류는 암페어 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전압을 표시해가지고 전류 흐르는 능력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물을 흐르게 하는 물 수로를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수로에는 뭐가 있어? 물을 흐르게 하는 펌프가 있죠. 네.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흐르는 관, 물이 흐르는 통로, 수로라고 수로가 있어. 수로. 수로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통해 뭘 흐르? 하수구. 물레방아 흘리잖아. 물레방아. 하수구도 있어요. 하수가 있네. 수로에 간다. 이렇게 그냥 순환 안에는 수로라고 생각해봐. 네. 물레방아 돌잖아. 또 어떤 거 있어요? 밸브 있지,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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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밸브. 아, 밸브. 여러 가지 다 해주는 밸브. 다 했어, 밸브, 밸브. 이거, 이거요? 어? 이거 말하는 거? 어, 밸브. 밸브네요, 밸브. 밸브가 또 어떤 거 있어요? 도시가스. 이걸 이제 전기회로 거치면 펌프는 뭐 같아? 아, 쓸 하나 있어요. 뭐? 난방. 헛살하지 말고. 헛살하지 말고.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펌프는 뭐 같아? 펌프는 전지. 전지와 같아요. 전지. 수로는 혈관. 아니, 전선. 전선. 도선이라고 하죠. 물레방아는 뭐 같아? 전구와 같아. 밸브는 스위치와 같아요. 스위치. 근데 이 펌프의 세기. 펌프의 세기. 자, 펌프의 세기. 네. 펌프 세기. 이거는 뭐예요? 전압과 같은 거고. 다음에 물의 흐름. 전류. 그렇지, 이거는 전류와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어? 전기 회로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 회로도. 자, 전기 회로도 같은 경우 이제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하지. 전기를 간단한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도. 간단한 기호로 표시하는 건데, 자, 얘는 뭐고? 전지를 나타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어. 이건 뭐야? 스위치.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뭐예요? 전구죠, 전구.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아, 그 잠깐만. 저항입니다. 아, 맞아. 저항을 나타내고 다음에 또 뭐 있을까? V 전압계. 아, 전류계. 전류계. 아, 헷갈리네. 대관. 그리고 이제 V. 이건 뭐예요? 전압계. 전압계야. 아까 이제 전류를 재듯이 모두 잴 수 있어. 전압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자. 전압계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똑같이 생겼어. 전압계도 마찬가지야, 전류계랑. 활용 원리는 같아. 눈금이 있고 여기도 이제 숫자들이 표시가 돼 있어. 너무 더워요. 아, 그래요? 꺼줄게. 버스 정리와요. 미안. 네,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개 있어. 네. 한 네 개 있고 여기가 이제 또 플러스를 연결합니다. 아까 15도.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시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자, 첫 번째 뭐 한다? 플러스는 어디에?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은 쪽부터 낮은 쪽으로. 높은 쪽부터 낮은 쪽으로 차례대로 찾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뭐가 가능하냐? 얘는 기억해놔야 돼. 얘는 기억해놓으셔야 돼. 얘는 직접 연결해도 돼. 아.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 이게 안 터져요? 어.
전압이라는 건 일정한 약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저희도 고전대요? 어, 전압이. 근데 이건 전압 이미 알고 있어요. 220V. 아, 저는 저희 딱 꽂으면 전압 25, 220V가 나와요? 여기? 응. 허우. 전압은 일정한 약자예요. 병렬 연결해도.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병렬 연결을. 병렬 연결을 해줘요. 왜냐면, 자, 병렬 연결해줘야 뭐가 하냐면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렬에서는 전압이 다르게 걸려. 그 뒤에 이제 저항에 합성 들어가면 저항을 알 수 있을 뿐. 그래서 전압계는 이렇게 쓴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직류 있고 교류 있어요. 밑에 이제 일자냐, 이 물결 표시냐. 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표정 진짜 웃기다. 표정 졸라 웃기네. 장애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전압에서 기억할 건 중요한 건 이제, 자, 직렬 연결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얘기해야 돼. 직렬 연결은 뭐와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펌프를 연결했는데, 펌프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 위에서 이렇게 펌프를 하나 연결해.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또 이렇게 펌프를 또 연결해. 그럼 펌프가 연결이 되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질수록 물이 생기고 커지잖아. 네. 자, 높이가 높아지면. 물의 세기도. 커진다. 아, 세기도 커진다라는 거. 이런 게 직렬 연결이에요. 근데 병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연결이 돼 있어. 따라서 높이는 어때? 동일합니다. 높이는 동일한데 대신 뭐가? 물의 흐름이 많아져. 많은 양이 흐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직렬과 병렬의 차이. 직렬과 병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직렬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커집니다. 전류의 세기는 커져요. 뭐와 비례하냐면 전지의 수에 비해. 하지만 시간, 전류가 흐르는 시간 전류가 흐르는 시간 어떻게 되냐? 전지 한 개의 수명과 같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직렬로 전지를 연결을 하면 전구의 밝기는 밝아져. 반대로 전구를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전구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겠죠. 직렬 연결하면 분산이 되니까. 전구도 직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어떻게요? 그냥 일자로 꼽으면 되잖아. 전구를. 아, 똑같고. 그럼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되냐? 병렬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 뭐와? 전지 수에 필요하지 않는다. 한계 의 전압과 동일합니다. 이게 전류 세기가 아니라 전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전류 세기가 엄밀히 따지면 전압의 세기가 커지는 거야. 전압이 커지니까 전류 세기가 강해지는 거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전압의 크기가 한 개의 전압과 동일해. 하지만 전류가 흐르는 시간 시간은 길어집니다. 전류 흐르는 시간 길어져. 뭐에 비해? 전기에 수에 비례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럼 나타나는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서 봅시다. 왜? 찬물 한 잔 마시는 거 안 돼요? 엄마 갔다 올게요. 싫어. 정신 좀 차리고 싶은데. 싫어. 우리 언제 시작했지? 저요? 몇 분이냐? 지금요? 아 이거 몇 분이냐? 이거 몇 분이냐? 이거 몇 분이냐? 이거 13분. 그거밖에 안 썼어? 네. 겁나 짧네. 많이 안 썼어요? 정말 이게 다예요 설마? 뒤에 넘길 말한 거 없잖아. 끝! 안녕히 계세요. 없어. 없는데 예시 몇 개만 보자고.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돼 정렬로도 왔다 합시다. 이게 얼마냐면 1.5V라고 쳐봐. 이게 1.5V라고 쳐봐.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이게는 얼마나 되겠어? 전지 몇 개 연결했어? 3개 직렬 연결했지. 그럼 전압의 크기가 얼마야? 4.5V. 4.5V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 1.5V. 이게 한마디로 리모컨하고 비슷하네요. 이거는 리... 뭐야? 1.5V랑 리모컨은 병렬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장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하던데. 차이에요. 뭐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고. 리모컨은 병렬로? 그쵸네.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거는 이제 신호를 동시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거고. 아 두 개를 라인을 같이 타잖아. 신호를 동시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1.5V죠. 혹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이럴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얼마야? 3V. 이때는 3.0V죠. 어떻게 되는 거야? 직렬 뭐 이렇게 해서 병렬로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 경우는 이건 1.5V. 이건 얼마예요? 2.5V. 이건 얼마야? 3.0V입니다. 이것도. 아 이게 지금 이게 하나 여기 1.5, 여기 1.5. 아 맞아 맞아. 3.0.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전진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밝아? 얘가. 얘가 훨씬 밝습니다. 두 배 더 밝아요 얘보다. 아 맞아 반대지. 얘는 이제 전압이 분산이 되잖아요. 훨씬 어둡고 얘는 훨씬 밝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지. 이게 직렬과 병렬에 대한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되는 거야. 직렬이 이제 한둘로 연결되어 있으면 병렬은 이제 두둘 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나요? 너무 짧은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아 선생님 너무 더워가지고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게 무슨 너무 짧아 이거. 불 감아요. 불 감았으면 여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는 아니에요. 아니 너무 빨리 끝났어. 아 되게 탐구 일도 해야 되고 탐구 해야 돼. 탐구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물 마시고 문도 풉시다. 물 마시고 문장 풉시다.